아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? 나이는 누가 많아요? 제가 많죠. 오빠예요, 오빠. 오빠? 그럼 사석에서 오빠라 그래? 서로 잘 안 불러요. 아, 어이 뭐 이렇게. 사석에서 부르는 거 없었고요. 가서 툭 치고. 아니, 저기요. 의도한 게 아니라 뭐. KBS 모든 전 직종 자체가 기수별로 이렇게 그렇죠, 가거든요. 그렇죠. 보통 다른 남자 후배들 다 싹싹 아 선배님, 뭐 박진 선배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영 씨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약간 묘하게 끝말을리면서 반말하는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묘한 그리고 긁는 거. 그래서 그때 당시 입사했을 때 저랑 이제 최동석 아나운서랑 공개 연인이었으니까. 근데 최동석 아나운서도 사실 어려요, 전현무 씨보다. 어려요. 나이가. 저보다 두 개 선배. 아. 그런 사이면 그래도 이제 선배로서 존중을 해주면 아. 저희도 더 정이 가고 할 텐데 약간 막 이러면서 둘이 뭐 이렇게 붙어 다니면 아유, 뭐 둘이 샴쌍둥이 이러면서 맨날 붙어 다니니까. 약간 막 에휴 막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고 후배가 그러니까. 아하. 뭐, 아, 그래서 나 별로 안 좋아했구나. 뭐지? 이러면서. 그러니까, 아니, 당신 같으면 좋아하겠어? 아니, 왜냐면 제가 나이가 많은 후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면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지. 아, 내 생각이구나. 약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둘이서 아니 저 친구가 우리 쌍으로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줘. 나이 어리다고 선배인데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치. 다른 프로그램에서 막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 전영무 씨가? 네, 뜬금없는 아, 있었던 사실의 근거에서 각색을 하면 저희가 아하. 또 프로기 때문에 이해를 하죠. 예능 안 해본 거 아니니까. 완전 허구야? 완전 허구. 에이, 완전 허구는 없었지. 아, 대표적인 거 뭐예요? 진짜 완전 허구. 아니, 왜냐면 일요일 아침에 무슨 출근을 했는데 웬 여자 선배가 자기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가까이 와도 누군지 모르겠더래요. 알고 보니 화장을 안 해서 못 알아봤던 거고 알고 보니 박지윤 선배더라. 이런 얘기를 뜬금없는 그런 애들이. 만난 적도 없는데? 만난 적도 없는데. 그 당시에 제일 핫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그 인기에 편승하려는. 편승했죠. 네. 원래 주인공은 황정민 아나운서. 바꿨구나. 야, 또 한 명이 적을 만들어. 왜냐면은 철저한 허구나. 여자 입장에선 그게 좀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. 왜냐면 제가 그렇게 빼어난 외모도 아니고 사실 얼굴에 손 안 댔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, 나 혼자만의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막 성형 드립도 했어요. 내가요? 응. 첫 MC 데뷔를 저랑 했거든요. 그러면 제가 귀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 대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더라고요. 지금 이 얘기를 해라 지금. 너는 지금 이걸 할 차례도 계속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좀 고마워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아유 왜 이렇게 매주 얼굴이 달라져요? 갔다 오셨나? 막 이런 저기 에피소드 만들려고 네, 에피소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명 성형 드립을 하니까 정말 이 친구는 내가 어떻게 해도 예뻐할 수가 없구나. 아,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. 저는 박지윤 선배랑 친해지고 싶었어요. 어릴 때 좋아하는 여자한테 다가가는 방법이 고무줄 끊고 막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. 온당한 건데 그게. 나이 35세? 근데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니까 어색은하고 나보다 나이 어린데 선배고 그러니까 나름 좀 짓궂게 다가간다는 게 그런 오해를 산 거예요. 성석 씨는 뭐 저기 전현무 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나요? 좋아하지 않나요?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지켜봤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. 아, 그래서 저 오늘도 아마 저 제가 보기에는 최동석 씨가 절대 전현무 옆자리에 앉지 말아라. 그런 오더가 있었다고 봅니다. 그보다는 이 자리를 영일이 형님이 몰라도 예. 전현무 옆에는 앉지 마라. 전현무 옆을 떠나서 이 자리를 노리고 왔어요. 전현무 투샷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? 아니 그래서 제가 너무 소가리를 했어요. 그랬더니 최동석 아나운서가 차라리 네가 따끔하게 얘기를 해라. 그럼 그러게. 그럼 난 또 듣는데.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.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. 아하. 혹시 정말, 아, 정말 기분이 나빴고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끊었거든요. 근데 다음 첫 대면은 진짜 웃겨요. 왜? 첫 대면 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독사 같아. 독사 같아. 이거 뭐야 그게? 나는 서운하니까. 독사가 거기 왜 나와? 진심을 몰라주니까. 사회 부적응자도 아니야. 아, 나 진짜. 독사 같아는. 독사야? 막 이렇게 눈을 흘기길래. 왜냐면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지? 야. 내가 뭐 이렇게 속정해서. 너무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내 말 몰라주니까 독사죠.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시 전영무 씨가 예. 박지윤 씨를 좋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네요. 저는 이제 좋아했어요? 그렇다면 예, 이런 얘기,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저는 아담한 사이즈를 좋아했는데 너무 넓으신데 아니 근데 그 정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. 제 마음하고 다르게 행동이 나갔다는 게 전영무 씨가 사실 저기 저 아나운서실에서 어쨌거나 일단은 뭐 2단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네. 별정이죠. 별정 내놨죠. 세월이 흘렀어도 어차피 제거가 될 만한 그런 대상이었는데 아무도 안 놀랬을걸요? 제 밥이 잘 나왔어. 네, 예상한다 그래도? 기본적으로